여기서 포인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분자에 적용되는 대칭 작용의 모든 집합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 안에 어떤 한 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나 반전중심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군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점군 외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점군 내에서의 그 대칭이나 동등한 대칭 작용들을 갖고 있는 그 집합들의 정의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군, 포인트 그룹과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점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점군을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자가 대칭 원소들이 어떤 그 점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점군을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분자가 어떤 분자 구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형인지 아니면 사면체 구조인지 삼각쌍뿔 구조인지 이런 형태의 분자 모양을 이제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형 분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점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C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C 무한대와 그다음에 시그마 V 이에 해당되는 무한계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대칭 원소 시그마 H나 시그마 H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D 시그마 H, D H에 해당이 되는 무한대 H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호리젠탈 한그 반사면이 없다, 수평 반사면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C 무한대 V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 에 해당되는 호리젠탈 플레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각 D군과 C군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선형 분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 직선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씩 몇 바퀴 돌린다고 해도 이거는 계속 같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무한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다면체 분자 구조에서 먼저 정사면체 분자 구조를 보면 정사면체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D 점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팔면체 구조는 OH 구조, 그 다음에 12면체, 20면체에 해당이 되는 거는 IH 구조, 그리고 정다면체 점군에서 입방대칭 점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높은 차수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주축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가 가장 높은 주축만 우리가 이 중에서 찾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 N이 여러 개 있을 때그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것을 주축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수가 높은 축에 해당이 되는 것에서 C, N, E, N 값이 2 이상인 주축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면만 있으면 CS 점군, 반전 중심만 있으면 CI, 반사면 반전 중심 둘다 없을 경우에는 C1 점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고, N 값이 2 이상인 그런 주축이다,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때 CN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CN 점군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S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갖게 된다. 회전 반사축이죠. 이런 경우에는 SEN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CN이 SEN에서 유도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분자는 C2N, 그래서 C4나 이제 짝수에 해당되는 부분, 6A에 해당되는 점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이 바로 이제 C, 바로 이제 CN으로 되는 경우나 CN과 SEN이 되는 경우, 이때는 S2N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축의 수직인 경우, 주축이 있고, 주축에 이제 수직이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있을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가 대칭 원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CN 점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대칭 원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DN 점군에 속한다. 다시 얘기하면 CN이고
이와 같이 수직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cn,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d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축에 수직인 반사면이 있는 경우, 그래서 주축에 수직인 반사면 시그마 h를 찾아봤을 때 이걸 갖고 있을 경우에는 cnh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이걸 갖고 있는 경우에 DNH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CN은 만일 분자가 대칭 원소 시그마 H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있지 않고 CV나 여기서처럼 그다음에 시그마 D에 해당이 되는 그 가로지르는 부분이나 이제 버티컬에 해당이 되는 부분, 호리젠탈 말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CV나 D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조를 보고 나서 일단 주축에 수직인 면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서 C군인지 D군인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인 반사면이 있는지를 또 찾아서, 이 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CH, DH,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티컬이나 또는 그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D에 해당이 되는 점군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군에서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CN 점군에는 C는 CNV는 있지만 CND에 해당이 점군은 나타나지 않고요. 또 D 점군에서도 DN의 점군에는 DND는 있지만 DNV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위치에서는.